네, 최근 영국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세계 최초로 승인되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툴젠이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툴젠 이외에 인트론 바이오와 관련해서 오늘 관련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우리 석 기자님이 유전자 편집 기술 이야기한 뒤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 제식들이 지금 뜨고 있는데 오늘 인트론 바이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영국에서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제 최초로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이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 중 하나가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잠깐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보다 박테리오 파지가 면역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약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박테리오 파지요? 네, 박테리오 네. 파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요. 박테리오 파지는 의미 그대로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 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박테리오 파지를 개발을 해서 장내 세균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박테리오 파지를 이제 잘 가공만 해서 개발을 시키면 이 인간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R&D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박테리오 파지,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전자 편집 기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저도 이제 주가 변동폭이 좀 많이 심하길래 회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회사에서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2021년에 네. 외신에다가 냈던 보도자료가 하나 있었다. 거기에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신 기사를 제가 직접 봤는데요. 이제 박테리오 파지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플랫폼 개발을 마쳤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2년 전에 나왔던 이 보도자료 하나를 가지고 2년 뒤에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네, 회사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한국에 따로 이거를 이제 한국 자료로 낸 적이 없고 그냥 블룸버그 외신에다가만 하나 낸 게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리스퍼 가위 편집 기술을 사용을 해서 박테리오 파지의 효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으면서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트론 바이오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 시그널로 해석을 했고 이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플랫폼은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도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과 이제 관련된 건 사실 좀 테마주 성격이 강하고 이제 인트론 바이오가 지금 본업인 신약 개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도 조금 주목할 만해서 이제 내용을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이제 박테리오 파지가 세균을 죽일 때 쓰는 단백질 효소인 엔도리신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계 최초로 엔도리신 자체를 이용해서 임상에 진입한 슈퍼 박테리오 후보 물질 SAL200이 이 회사의 핵심 후보 물질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SAL200은 2013년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고 2018년에는 스위스의 제약사 로이반트에 1조 1,500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벌써 그럼 5년 전에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술 이전 계획을 체결한 건데 그럼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지난해에 이 기술이 반환이 다시 됐습니다. 아, 반환이요? 네네. 네. 그 6월에 이제 다시 반환이 됐는데 반환 배경에 대해서 회사는 이제 로이반트의 이런 정책적인 파이프라인 결정일 뿐이고 이제 치료제 기술이랑 안전성, 뭐 효능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뭐? 예. 자, 그러면 회사의 설명대로. 뭐 기술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다시 뭐 기술을 네. 이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1일 날 인트론 바이오가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라는 곳과 기술 이전 조건부 옵션 계약을 체결을 해서 또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번 옵션 계약은 이제 말 그대로 옵션이 달린 조건이 달린 계약인데요. 임상 네. 이상에서 용량 조정 여부를 어떤 내부 평가를 바실리아가 해서 이 조정 여부를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준을 이 SAL200이 통과를 하면 기술 이전 본 계약을 하겠다라는 네. 이런 조건부 계약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 조건부 계약을 하는 그 유지하는 기간은 1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을 받고 바실리아가 1년 정도 이 물질로 자체 내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1년이 지나면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아닐지가 이제 판가름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실리아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네네네.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예. 이야기인데 자 예. 이렇게 옵션이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만 회사는 일단 후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이고 계약 네. 상대방이랑 이제 미리 본 계약의 체결 규모까지 좀 미리 이야기를 해놨을 만큼 이제 신뢰가 조금 이제 탄탄하게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계약 체결 과정도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럼 본 계약 체결하면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의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인트론바이오는 본 계약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상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한 8천억 원 규모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수치가 나온 이유는 애초에 이제 2018년에 인트론바이오가 스위스의 로이반트랑 처음에 맺었던 그 계약 규모가 이제 8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수준으로 계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트론 바이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보 물질에 자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계약까지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SAL200이 처음에 기술 이전이 됐을 때는 임상 초기 단계였지만 지금은 미국 FDA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고 임상 이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로이반트가 수백억 원을 투자하면서 이 데이터를 좀 쌓는데 좀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렇게 회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 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은 조건부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로이반트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 오버레이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자 혹시 과거에 국내 바이오 벤처에도 이런 비슷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라고 코스닥 상장사 네, 이가 이제 비슷한 계약 형태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에 중국의 안텐진 바이오 로직스와 기술 이전 옵션 계약을 맺었는데요. 레고캠 바이오와 안텐진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이거든요. 이 후보 물질을 함께 발굴을 하고 물질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 안텐진이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가져가는 그런 옵션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조건부 계약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물 ADC 후보 물질이 발굴이 되면 그걸 보고 안텐진이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갖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옵션이 걸린 구조였습니다. 뭐 당장 수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약속된 마일스톤은 최대 4,200억 원이었고요. 안텐진이 옵션을 행사하면 90일 내에 기술 이전이 이제 체결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자, 인트론 바이오 회사의 바람처럼 1년 후에 본 계약이 좀 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